우연히 네. 제가 행사 진행을 했는데 강사로 나오셨어요. 강연의 강사.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때는 이때다 싶어서 힐링 캠프 저 정말 좋아합니다. 나중에 저 진행자 혹시 TO가 나거든요. 꼭 좀 연락 달라고. 저한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 이러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드디어 가만 있어봐. 한혜진 씨가 기성용 선수하고 결혼할 그러면 이제 남자 3MC로 가는 생각.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아마 녹화 중간이었는데도 제가 잠깐 그냥 그거를 웬만하면 끝나고 전화할 수 있는데 그 짧은 틈에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 자리를 넘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안 뵀는데. 네. 근데 사실 뭐 MC 이런 그림 어때요? 3 더하기 1 이렇게 4명 진행 체제. 저는 몇 명이 하든 간에 저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저는 3시 해도 사실은 저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표정만 좀 유해지시고 속은 그대로 속은 똑같아. 3시 해도 나 혼자 하는 거지. 4시 해도 나 혼자 하고 5시 해도 나 혼자 하는 거야. 원톱이지니까. 원톱이야. 네. 탑이야. 저는 이경규 선배님의 이런 코미디 진짜 네네네. 좋아요. 사실 저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속이 다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약간 요만큼 사람이라면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런 게 당연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닐 척 하시는 저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정말...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이 셋이 지금 사이를 보잖아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맞아요. 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지 아유 이런 반전 저는 저런 거 보면서 야, 너네 둘 중에 하나 찍을 줄 알았지? 네. 아니 정말 지금... 너희들 안중이 없어 시청자와 나 시청자와 나 네. 나와 시청자 나와 시청자 네, 네, 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MC하고 또 CP하고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까지는 사실은 우리 저 송영석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오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네. 정확히 짚으셨고 이경규 선배님의 어떤 저런 당당함이 좋아요. 네, 후배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신. 네. 사실 저는 힐링 캠프 그동안의 역대 이렇게 손님들을 봤을 때 네, 네. 그 정도로 제가 익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네. 저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이만큼이라도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드릴 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니 서경석 씨가 지금 그 사실은 네. 이 벼랑 끝에 몰렸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멘트가 네. 옛날보다 훨씬 살아있네요. 아 그렇네. 왜냐하면 사실은 탄탄대로만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중파에서 네. 서경석 씨가 사라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제가 네. 정말 SBS의 한밤의 TV연에 약 8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하차하면서 네네. 공중파하고는 약 1년 정도? 네네네.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와 어떻게 할까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결혼됐고 아이도 좀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TV 보면서 정말 요만큼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저도 걱정하신 줄은 전 몰랐고요. 조금하셨대요. 주례도 봐주셨고 저형도 걱정하시면 보통 이제 전화를 한번 하시든가 아니, 문자로라도 아니. 쑥스러우시면 야 이 녀석아 너 뭐하고 있어 뭐 이런 거를 다 주셔야 되고 사실 한밤 하차 이후에 네. 프로그램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했어요. 케이블하고 또 종편의 프로그램 네네네. 몇 개를 했었어요. 봤어요. 평균적으로 한 3개씩은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물론 케이블 종편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중파도 네. 한두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걱정이 좀 깊었는 거죠. 이러고 있던 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무장해 군대를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데 네. 가능하겠냐? 무조건 가능하다. Yes, sir. 난 끝까지 한다.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때까지 난 하겠다. 시청률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와. 저는 3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축구를 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축구 좋아해요. 1학년 때부터
유일한 낙이 아이들하고 축구하는 거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고도 제 구단을 이제 만들어서